솔직히 말하면 수상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난 지금 수상한 인물 계속 한 명밖에 없어. 마에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으니까 나 대신 타이라와 쿠로카와가 사체 발견 방송 전까지 뭘 했는지 알아봐 주겠어? 타이라는 물어봤어. 얘네들을 의심하는 거야? 하긴 그 둘은 알리바이가 없긴 하지만. 나도 그 둘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그럼 부탁해. 난 유리창을 좀더 조사해야겠어. 유리창만 빨리 바라보게. 아, 잠깐 킨조. 하나만 더 괜찮을까? 방금 내게서 상황을 전부 듣긴 했는데, 그래도 난이 유리 파편이 왜 위화감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 왜 깨졌나? 어째서 깰 필요가 있었나? 뭐 그런 건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너무 깔끔하게 깨져 있어. 깔끔하게 깨져 있어? 깔끔하게? 여기 한 불편 명도 일이야, 무슨. 여기 한 명도 머리가 퓨어 블랙인 애가 없어요. 아주 머리 색깔이 오색 빛깔 무지개 자라랑. 외국인! 외국인들 모였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흑발이 없네. 염색한 거일 수도 아, 있지, 흑발 한명 그렇지. 있죠, 변호사. 아, 그러네. 딱한명 아, 있네. 근데 걔도 퓨어 딱한 명. 블랙은 아니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나는 내 머리 색깔은 그건데, 그 하도 염색을 여름방학에 한국 가서만 해가지고, 위는 까망, 아래는 갈색인데, 나는. 응? 저는 올 블랙. 그래서 엄마한테 푸딩이란 얘기를 들었지. 뭐, 아무튼. 아이, 웃지 마요!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에이, 웃지 마! 푸딩? 게다가 창문의 구조부터 이상해. 야, 그런 그렇게 거 보신 거? 웃다가 목소리 싹 변하는 거 봐. 봐, 유리가 깨져서 몸이 통과할 수준인데도 동력실의 불빛이 스위치룸 안으로 거의 들지 않잖아. 잠깐만, 유리가 깨져서 동열실에 불빛 스위치.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방인지 몰라도 이 정도로 밀폐되어 있다면 화재글이 났을 때 동력실 외부로는 생각보다 많이 불길이 번지지 않았을 거야. 일부러 태웠다? 그게 위화감이라는 거야? 마에다, 시간이 없어. 여기서 세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 화금 재판대 말해줄게. 너 일단 아까 말한 두 사람의 알리바이를 조사해줘. 그래, 그게 가장 저기, 일단 유용하긴 하겠다. 알았어. 근데 너무 나를 셔틀 취급하지 말아줬으면 해. 저는 진짜 시꺼먼데. 나도 그랬었어.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All black. 그니까. All black. 올블랙으로 다녔었지. 킨조에게서 설명을 들었지만 눈에 띄는 이상한 점은 눈치채지 못했다. 역시 초고교급 경찰에게만 보이는 뭔가가 있는 걸까? 저는 그 자연 갈색입니다. 푸딩머리 악덕업주 다그바이러스네요. 타이틀 기셔라. 그냥 따로따로 하자. 따로따로 한 번에 붙이니까 이상하다 뭔가. 푸딩머리이자 악덕업주이자 다규 바이러스를 가진 보스급이네요. 나 보스야? 나 보스? 보스다! 보스다! 리얼 보스다! 히어로 쪽이 아니라 보스야? 보스? 악당! 악당이었어. 푸딩머리 악덕업주! 헐? 푸딩머리 악덕업주! 그것만 말하고 보면 뭔가 조금 귀엽다. 푸딩인데 악덕업주냐고! 그거 무서워야. 그냥 먹으면 끝 아니야, 그거는? 아무튼 하급 재판이 되면 알수 있겠지. 지금은 다른 조사가 먼저다. 킨조의 증언을 유리파편. 자, 그리고 오토리. 저기 말이다, 말이다. 가시기. 왜 그래, 오토리? 미안하다, 토모리 가시는 중인 건데 터질지도 모르는데. 어? 뭐야? 뭔 소리야? 그건 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진정하고 말해봐. 어딜 봐서 히어로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동공지진. 오트로이드와 톨드로이드를 컨트롤. 오트로이드와 톨드로이드를 컨트롤하는 내가 그럼 마왕이야? 그게 말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문득 떠오르는 게 있다, 아이가. 둘째 날이었던가, 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한 저녁이었을 기다. 제 심장을 처량하게 부셔놓으시면서
철량하게. 철량하게. 신해. 요즘 내 일과가 심야 시간 전에 골동 판매점에서 물건 감정하는 거였는데. 취미가 참... 너무 늙어? 늙었어. 아재 필이나. 그리고 다음날 깨자마자 바로 골동 판매점 가서 물건 개수 확인하는 걸 매일 하고 있었대. 아재! 너무 늙어! 하는 행동이 난... 너무 나이가 있어! 아, 예, 일충. 직업충. 그렇게까지 골동 판매점이 좋은 거야? 사기니 이해는 하겠지만. 오, 병풍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병풍 맞는데? 그것도 있지만 그 외 마키가 죽었을 때 말이다. 골동품 매점에서 범행에 쓰인 물건이 많이 조달되지 않았나? 그랬지. 그런 일이 또 생길까 걱정돼서 매일 물건을 보며 완벽하게 중요한 위치를 외워두고 있었던 기다. 오. 병풍 아니네? 미안해. 아무튼 그래서 둘째 날 저녁에도 물건을 보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다시 골동품 매점으로 갔었는데 얘도 뭔가 하는구나 일을. 글쎄 물건 몇 개가 사라져있지 뭐냐. 근데 왜 거기서 그게 네 탓이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게요. 지가 물건을 관리 못한 탓에? 그런거야? 끊임없이 사신 너무... 주인공에게 사건을 일으켜주고 있으니까 병풍은 아니죠. 사건을 일으켜주...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었던가? 뜨른뜨른 물건이 사라져있어 근데. 뭐? 무슨 물건이... 문제는 바로 그거네. 그땐 아직 모든 물품을 제대로 확인하기 전이라 뭐가 없어졌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다. 트러블메이커. 그래, 트러블메이커지. 응. 분명 뭔가 없어진 건 확실한데. 와이어? 아니면 손전등? 라이터? 천! 오투리 설마 그 없어졌다는 물건이 도화선? 그래 스위치 룸 안에 있었던 물건들 다? 도화선, 라이터, 손전등 전부 그때 사라진 물건들이래. 말한 게 그대로 나오니까 되게 놀랍다. 그렇게 일찍부터 범인이 독을 준비해놨다는 거야? 추리소설의 주인공에게 친구는 다 트러블메이커죠. 아 그래야 추리를 하잖아 주인공이. 진짜 이 트러블메이커들이. 그까진 잘 모르겠지만서도 확실한 건 도구가 없어진 시간대는 둘째 날 심야 시간이라는 거다. 둘째 날 심야 시간. 둘째 날 심야 시간. 심야 시간? 근데 그 시점에서 심야 시간에 돌아다니는 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던 메카루, 토모리, 우에하라 셋 뿐이잖아. 그럼 저걸 애초에 준비해 온 건 토모리였던 거 아니야? 아닌가? 부탁을 받고? 아니 자기가 죽일라고. 아. 그러니까 원래는 토모리가 누구를 죽일라고 준비해놨다가 자기가 데려 죽임을 당한 거면 설명이 되지. 듣고 보니 그렇다. 그럼 그 셋 중에 범인이? 아니야 기숙사에 있던 애들인데 걔네는? 아 아니지 토모리는 이미 죽었잖아. 그럼 메카루랑 우에하라 금마도 중 한 명이래. 틀림없다. 물건에 대한 내 기억력은 확실하대. 아니야 메카루가 했으면 좀 더 깔끔하고 예쁘게 했었을 것 같아. 만약에 메카루가 사람을 안 죽인단 말을 안 하겠는데 죽인다면 좀 더 깔끔하게 죽였을 거야. 확실하게 처리했을게. 그리고 저런데 증거물 딱 놓았을 리가 없어. 아직 단정짓기엔 너무 이르지만 좋은 참고가 된 것 같아. 고마워 오토리. 근데 토모리 성격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게요. 그렇게 웃는 척하면서 범행. 그러니까 걔 그의 성격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야 남의 등골을. 뭐 그랬으면 그렇겠다라는 얘기죠. 정확하지 않아 아직 몰라.
그럼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방금 하트노를 다치게 한 와이어도 골동품 매점에서 가져온 거야? 하타노가 다쳐? 그건 또 무슨 소리가? 건 또 모르고 있었니? 몰랐어? 바로 아까 스위치룸 앞에 범이 와이어 탭을 설치해서 하타노가 거기 걸려서 다리를 좀 다쳤는데. 이거 와이어 트랩? 그게 뭐고? 아니 일단 그 와이어가 골동품류 매점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좀. 아 방금 이놀이랑 카타노가 같이 나갔던 게 그것 때문이었나? 그랬지. 이번 범인은 생각보다 교활한 것 같아서. 보진 못했지만 아마 와이어는 골동품 매점 것이 아닌 것 같다. 골동품 매장 것이 아니라고. 와이어가 있을 만한 데가 어딨지? 그때 사라진 건 도화선과 라이터와 손수등이 끝이었거든. 와이어 비스무리한 게 있긴 한데 그건 안 사라졌으니 아마 아닐 거다. 와이어가 있을 만한... 그래? 오토리의 머리는 언제나 신기하군요. 퓨어 그린의 저 안테나 머리는 왁소 한 통 쏟아부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전파를 받아라. 아 안수, 아 안수네 이러면서 계속 왁스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단서 고마워. 내가 도움이 좀 됐나? 다행이네. 우리 힘내서 꼭 범인을 밝혀내자 마에다야. 그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죽으니까. 오토리의 증언을 수첩에 기록했대요. 어? 뭐야? 어? 나 메카로 아직 안... 이게 뭐... 어? 졸음이 쏟아지기 일보 직전인 모노쿠마 학원장의 알림입니다. 벌써 자정이 다 되어가거든요. 후딱 끝내도록 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학교 구역 1층에 붉은 카펫이 있는 문으로 모여주세요. 학급 재판이 시작됩니다. 아 근데 진짜 졸립다. 나 졸아버리지도 몰라. 뽀뽀. 그냥 자라. 내일 하자 재판. 그럼 드디어 시간이 됐어. 제길. 아직 제대로 조사도 못했는데. 마에다! 라면 머리가 마에다야! 는 뭐야? 왜 듣기 좋은데 왜? 동력실과 스위치룸 밖에 조사를 못했어. 역시 중간에 하타노의 일도 있고 시간이 너무 지체됐나? 나머진 상관없는데 메카로한테만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하지만 여기서 노닥거리다간 모노쿠마가 날 죽이겠지. 이건... 장난이 아니니까. 아, 뭐 재판 중에도 들을 수 있긴 하겠다. 이야기 정도면. 가자. 어떻게든 여기까지 모은 정보로라도 범인을 알아내야만 해. 네, 재판 두구, 오늘 합니다. 두구두구두구. 나만 조사한 게 아니야. 모두의 머리를 모으면 분명 저번처럼 헤쳐나갈 수 있어. 그래, 어떻게든 해야지. 아, 와이어라. 난 더 편하른데 쉬어. 아, 마에다. 하타노, 너 괜찮아? 일단 응급처치는 했어요. 붕대 대용으로 압박해서 지혈한 게 다지만. 하타노, 근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 재판장으로 가야만 해. 그래, 나도 들었다. 이노리에게 급히 응급처치를 받고 조금이라도 더 조사를 돕기 위해 동료실로 돌아가려고 돌아오던 참이었지만 어쩔 수 없군. 무리하지 마. 그보다 다리는 괜찮은 거야? 하타노? 마에다. 하타노의 다리. 왜 그래 이노리? 왼쪽 뒤허벅지 힘줄 절단이다. 영영 걷지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군. 아 이렇게 말하면 좀 마음 약해진다. 지금까지 하타노 의심하고 있었는데. 아
뭐? 너무나도 재수없게 정확히 힘줄이 끊어졌어요. 당장 수술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 학교에 그 정도의 대수술을 할 설비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잠깐만, 그게 뭐야? 아, 이렇게 되면은 또 마음이 약해지죠. 달리기는 커녕 걷지도 못한다고? 아, 이거 실은 지금 허벅지 아래쪽으로 감각도 없다. 이 놀이에 부축이 없었으면 지탱도 못할 수준이야. 아, 잠깐만. 저 학교는 목 빨졌냐? 이렇게 어이없게? 이건 말도 안 돼. 정확히 힘줄이 우연히 잘렸다고? 근데 와중에 나는 또 정확히 힘줄이 우연하게 잘렸다는 것에 의심이 드는 건, 아, 나 진짜 매정한 놈인가 봐, 나 진짜. 아, 근데 왠지 범인인 것 같... 그래도 범인인 것 같기는 하고. 그니까. 아. 하튼 너는 육상선수잖아. 이렇게 허무하게 자신의 체능을 잃어도 되는 거야? 미안해요. 제가 이 정도 부상쯤은 단숨에 고칠 수 있는 의사였다면. 아니, 고등학생이 그 정도까지 알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만해라. 이 놀이 탓도 아니고 말다가 그렇게 열릴 일도 아니야. 지금은 학급 재판이 먼저 아닌가? 하지만 하선호, 앞으로 너는... 다리가 멀쩡하더라도 학급 재판을 실패하면 아예 목숨이 날아간단 말이다. 내 다리 걱정은 나중에 해도 돼. 그러니까 지금은 가자. 이놀이가 부축해주면 충분해. 피 때문에 부축도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닌가. 하타노... 애써 태어난 척하고 있지만 하타노의 몸이 조금씩 떨리는 게 느껴졌다. 자기 자신이 가장 절망적이겠지. 평범한 사람이 앞으로 못 걷는다고 해도 충격인데 다리를 주로 써야 하는 하타노는 오죽할까. 그것도 그렇지. 그럼에도 모두를 위해 학급 재판을 이겨내려고 한다. 강인한 정신력만으로 버티며. 알았어, 네 말이 맞아. 죽으면 모든 게 끝이지. 어서 재판장으로 가자. 다들 기다리겠어. 그래. 자, 저 그럼 모든 게 연기라면 진짜. 그러니까 재판장으로 왔죠. 야, 여기 왔네요. 드디어 여기까지. 참, 저게 설계면 진짜. 설계면 와, 다리 한쪽 없애고 설계로. 야, 그러면 진짜. 다리를 버리고 생명을 얻는다니까. 하, 여기에 다시 오게 되다니. 키우카짱이 죽었을 때가 생각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타이라. 이런 일이 또 없기를 바랬는데. 하타노, 다리 괜찮아? 괜찮아 보이냐? 아, 저... 그게... 아, 전혀 문제없다. 이노리가 응급처치를 해줬으니까 곧 나을 거야. 숨기는구나. 뺑TV 행도님, 어서오세요. 당분간은 이노리가 부축해주면 충분해. 하타노... 그렇구나. 정말 다행이야. 안심하고 재판에 임할 수 있겠다. 재판 말이지. 재판. 아, 재판. 아, 급 재판. 재판. 아! 아! 안심하고 재판에 임하지 않겠나! 아, 예상은 했지만, 아. 에이, 왜 안 나오나 했다. 그니까. 저기, 근데 말이야, 쿠로카와는 어딨어? 그러니까 오늘 저거 조사하는 내내 내가 쿠로카와를 못 봤다? 잠깐만.
잠깐만요. 설마 가셨나? 설마 그녀도 가셨? 설마 우와. 아니야. 그럴 리가. 그럴리 현실적이게 그럴... 얘기하면 먼저 도착했을지도 모르지만. 어? 그러고 보니 크로카와가 안 보여요. 미카코창, 그러고 보니 조사할 때부터 안 보였었어. 어디로 간 거지? 잠깐만, 이 타이밍이 없었다는 건. 연쇄살인? 설마. 그거 아니야. 크로카와가 범인 게. 아니야, 크로카와는 범인 아닌 것 같아, 이번에. 그 쿠로카와 연관되어 있는 증거가 만약에 범인이라고 그러면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왔어. 뭐라갑쇼? 쿠로카와가 범인? 성급한 판단은 일러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요? 안녕, 모두 모였구나. 우뿌뿌. 이번엔 내가 친절히 이곳까지 나와줬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너희들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거야. 난 진짜 착하지? 하이하이, 쓸데없이 착하다. 그래서 저번처럼 내려가면 되는 건가? 반응이 하나도 없다는 건 나름 슬프네. 좋아. 잠깐, 뭐가 다 모였다는 거야? 한 명이 없잖아. 크로카와 미카코는 어디로 갔어? 어? 다 모인 거 아니었나? 어, 진짜네. 그 멀대 같은 여자가 없잖아. 멀대? 존재감이구나. 괘씸 만지고 감히 학급 재판을 땡땡이 치려고 해? 기다려봐, 내가 지금 끌고 올 테니까. 갔다. 그들은? 근데 진짜 이 여자는 뭐 하느라 늦는 거지? 기왕이면 이름이나 성 불러. 이 여자가 뭐야, 이 여자가. 늦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제게. 다리를 낳지 않더라도 왔는데 근성이 부족하구나! 하긴 그 여자는 완전 뼈밖에 없는 게 그렇게 보이긴 하지. 내가 훈련 좀 시켜줘야겠어. 아니, 넌 나서지 말아줘 제발. 근데 진짜로 쿠로카와가 범인이라 그런 건 아니겠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너도 참 고생이 많다. 아이고, 말이 될 수도 있잖아. 코바시아카와까지 왜 그래요? 쿠로카와가 그런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럴 인물은 아니다. 너희들은 히가 미츠히로가 처음부터 살인을 한 여성으로 보였어? 네, 솔직히 말하면 좀. 아, 이 인간 언젠가 한번 저지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진짜로. 저도 철인상 그랬습니다. 좀 성격이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을 동요시키는 거야? 모노쿠마 넘나 귀여운데 인성의 상태가. 뭐, 그게 모노쿠마의 매력 아니겠어? 되게 귀엽다고요? 보다 보면 귀엽지 않아요? 캐릭터? 사람 목숨을 가지고 노는데 귀엽다고요? 아니, 그 겉모습이 귀엽잖아. 넘어가죠. 넘어가죠. 그건 그런 거야. 사람은 절대로 겉만 보고 판단해선 안 돼. 우리가 서로에 대해 뭘 안다는 거지? 기껏해야 일주일 남짓 생활을 함께한 것뿐인데 말이야. 또 이럴 때 참 메카루가 제 객관적으로 상황을 딱 정리해줘서 고맙긴 해. 근데 너는 절대 범인은 안 들킬 것 같은데. 그래도 히가도 기억 안 난다. 뭔가 이상한데. 평소에 맨날 내 말에 태클 거는 녀석들이 있지 않았나? 설마 그걸 좋아하니? 토모리 키즈나가 자주 그랬지만 그녀는 죽었고. 이봐 메이드, 웬일로 조용하네. 난 네가 가장 먼저 반발할 줄 알았는데. 나? 미안, 잘 못 들었어. 얘도 뭔가 의심스럽다. 아,